자,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모든 일 알고 있어요. 대시, 지금, 접속사고, 목적어절이지? 자, 뭐를 알고 있어? 그럼 됐다면 완전한 문장. Avoiding sugar is good for our health. 뭐야? 설탕을 피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만, It can be really hard for us to do so. 라고 그랬어. 얘가 지금 여기까지 다 내야죠. 설탕을 피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만, 어려워. 뭐 하는 게? 정말로 어려워. 얘가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다. 보여? 이시? 가주어. 진주어는? To do so죠. 그럼 for us는 뭐예요? 의미상의 주어지.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대. 자, 선생님이 초보정사 구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한다? 초보정사 구로 시작하는 거는 초보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이야. 그럼 to reduce the amount of sugar in our lives. 자,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문장이 시작하는 거야. We should start.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By ing 뭐라고요? 함으로써. Eliminate라는 단어 중요해. Eliminate도 뭐죠? 제거하다지. 제거함으로써. Refine the sugar. 자, refine이라고 하는 거는 정제하다라는 거야. Refine 다음에 정제된 설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일이나 막 이런 데 단맛의 설탕이 아니라 진짜 하얀 설탕 있잖아. 막 그거 정제된 설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제 설탕을 제거함으로써 시작해야 된대요. Unfortunately, 뭐래요? 불행히도 정제 설탕은 are found. 이거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are found 하면 뭐야? 찾아진다 in many products. 많은 상품들에서. 그다음 to make matter worse. 이거 나왔지? 무슨 뭐라 그랬어 앞에서? 무언가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이거 설상가상으로 기억나세요? 설상가상으로 앞에 안 좋은 점을 얘기했으면 또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The product label often too confusing for us to understand. 투투 용법이에요. 보이세요? Too confusing to understand. 그럼 의미상의 조언은 for us인 거야. 자, 상품의 라벨들은요, are too confusing. 너무 혼란스럽대요. To understand.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요. For us. 우리에게. 야, 이거 so that can't 용법으로 바꾸면 어떡해? 밑에다 바꿔봐봐. 연필로 적어봐봐. 이거 to 용법 선생님이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이거 한번 바꿔보실래요? 여기 선생님 가르친 거 봐. 잡아봐. The product label are so confusing that so that can't죠. 근데 뭐 하나 나안 썼어. 뭐? 목적어. It 댐으로 써야지. 왜? 이 댐은 앞에 있는 product label. 이시 아니라 대물. 그 프로덕트랄 라벨은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 라벨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시 아니라 대밀간 이유는 앞에 목적어로 되는 요 명사가 복수형이어서 그래.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정제 설탕이 우리가 많은 상품에 우리가 먹는 뭐 대부분의 거에 들어가지. 근데 그건데 뭐더안 좋은 건 뭐야? 설상가상으로 심지어 우리가 그 라벨을 읽기에 너무 헷갈려. We may think, 우리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저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다음의 문장을 뭐라고? We've stopped eating fine sugar only to find that we actually haven't 해요. 자, have pp 뭐야 일단? have pp 뭐야? 현재 완료야. 우리가 멈췄어. 우리가 멈췄어. 자, 그 다음 목적어. stop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뭐 하는 것을 멈추다지. stop 다음에 to 부정사는 무엇뭐 살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stop 다음에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야. 우리는 생각하지도 몰라. 우리가 먹는 것을 멈췄다고. refined sugars. 정제 설탕을. 자, only to 동사 줄쳐보자. only to 동사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자 그랬어? 그랬지만 결국 뭐뭐 했다라는 거잖아. 자, 우리가 정제 설탕을 먹는 것을 멈췄지만 발견한다, 알아낸다, 뭐라고? 이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We are haven't, we actually haven't. 얘들아, haven't 다음에는 앞에 있는 동사 뭐가 생략이 된 거야? stopped eating일, eating 다음에 똑같이 얘가 지금 앞에 그냥 굳이 앞에 썼기 때문에 안 쓴 거야. 우리는 아마도 정제 설탕을 먹는 것을 멈췄지만 알아내는 거야. 정제 설탕을 먹는 것을 실제로 멈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나 이제 안 먹어 했지만 나중에 find 알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는 멈출 수 없었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응. To make things clearer.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 뭐야? 정확하게 해석해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must realize. realize가 뜻이 뭐예요? 네. 우리는 데니아를 깨달아야만 해요. 다음의 문장을 깨달아야만 해요. 자, 뭐? be likely to 동사원형 나왔는데 be likely to 동사원형 뭐라 그랬어? 인 것 같다. The following item. following 뭐야? 다음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뭐일 것 같대요? contain. 포함할 것 같아. 정제 설탕을. 땡땡. flavored coffee. 뭐예요? 향이 가미된 커피. 뭐.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카라멜 마끼아또 바닐라 라떼 뭐 이렇게 향에 가미된 커피라던가 주스라던가 피클이라던가 소스 이런 것 땡땡 이런 아이템들이 following items야. 다음에 품목들이 정제 설탕을 포함할 것 같다 땡땡. 우리가 이 문장을 깨달아야만 된대요. 어떤 것들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To begin with 이건 뭘까? To begin with 우선이란 뜻이야. 우선 we can stop buying these products.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동명사 왔지? 사는 것을. 이런 물건 사는 것을 멈춰야 해. 그냥 although 세 번 쳐볼게요. although라는 접속사 뜻이 뭐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지. 비록 이것들이 얘들아 onto는 뭘 줄인 거야? 그렇지, 우리 last을 줄인 거야. 비록 이런 것들이 언제 completely remove가 동사야. 비록 이것들이 completely가 뭐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설탕을 from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설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지라도 주절 It will make it easier to minimize the amount of we consume 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make죠. 야 근데 여기에서 문법적인 건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강조할 만한 거 보여? 선생님이 어법 기출 책에서 말해줬잖아. make라던가 find라는 동사가 나와. 그 다음 is이 나와.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투부정사가 나와. 그게 뭐라 그랬어? 얘가 감옥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야. 그리고 얘가 진짜 목적어야. 제일 많이 쓰이는 게 make, find야.
그것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만든다,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발견한다라는 거야. 감목적어, 진목적어 맨날 나오는 패턴이에요. 밑에다가 안 보고 적어봐봐. 그런 다음에 한번 패턴을 찾아보세요. 그럼 마지막 문장 보여? 얘가 감목적어지. 그리고 얘가 목적격 보호고 얘가 진목적어지.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minimize 하는 게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가야 돼. 이승 그냥 해석 안 해. 자, 비록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설탕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을지라도 설탕, 그러니까 we consume이라는 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이 된 거야. 선생님이 명사나면 조어동사나면 목적격 관계 생략이 된다고 했어? 우리가 소비하는 양을 최소화하는 것을 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피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뭐야? 설탕을 피할 수 있어? 없어. 하지만 그것도 또 못해? 그건 아니야. 최소화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이거 맨날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In terms of, 너희들 그거 기억나세요? 선생님 분명히 수업했는데. In terms of 다음에 명사. Term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 용어라는 거잖아. 이거는 또 면이라는 거야. 모험이라는 면에서. 자, 그럼 어디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다이어트 가봐요. 식단, 식습관, 식단이야. 자, 우리의 식단 면에서는, 우리의 식습관 면에서는 It's almost impossible. 가조진 좋아요. 뭐야? 설탕을 이거 하는 건 불가능해. 뭐겠어? 피하거나 없애거나 안 먹는 거 있지. 그거는 불가능해. But 하지만 we can start 시작할 수 있어요? By avoiding food. 음식을 피함으로써 자 어떤 음식이에요? That generally 빈칸 refined sugar. Generally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정제된 설탕을 빈칸하는 음식을 피할 수 있대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얘는? 아닌 것도 제껴봐. A번 아닌 것도 제껴보세요. 인크리스 아니겠다. 그치? Separate는 분리하다? 뭐 이것도 맞을 것 같아. Reconsider 다시 생각해보는 건 아니겠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한번 가보자. 또 여기다 Strength는 설탕을 강화하는 음식을 필요해? 강화는 또 아니지. Maintain은 유지하다. 혈당 유지하는. 여기는 Contain이네. Contain은 뭐야? 함유하다, 포함하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정제 설탕을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음식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복하다를 정리해볼게요.
다음 사람은 뒤로 넘기세요. 뒤로 넘겨서 단어 지금 복습으로 써보세요. 저번에 단어 시험 봤고 우리가 이거 다 끝났으니까 얘네가 한번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필터링 한번 해야 돼. 쭉쭉 써봐. 그런 다음에 위에도 해석해보고 안 되는 건 다시 찾아서 오늘 숙제 해석 노트 지금 그거 Paris Agreement 있죠? 그거 파리 협정 그거 해석 노트 복습으로 하나 해오시고요. 문제는 앞에 거 풀어오면 되는데 선생님 아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마 기말고사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거 봐봐 앞에 거는 형용사 수식절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 꾸며주는 건 되게 많아.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적인 용법을 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그다음 분사구도 있고. 뭐 부사절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에 대한 문제라서 먼저 푸는데 별로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먼저 풀어오세요.
그냥 워드마스터 단어 외우면 돼. 선생님 페이지 잘못 썼어? 118쪽이 아니야? 117쪽이야? 빨이 없죠? 몇 쪽이야? 108이야?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8쪽? 자, 문제 풀어오는 거는 풀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